자신을 학대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남자친구의 이러한 푸어 저지먼트라는 건, 그죠? 이러한, 그죠? 판단력이 아주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이 존스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보이프렌드한테 팔았던 그 마약 때문에 기인한다라고 한 거죠. 마약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학대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코케인을 딱 먹고 항상 결국은 뭐 육체적으로 확대한다든지 멘탈리 에모셔널이 그죠? 항상 불안하니까 확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놓고 나간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자신의 보이프렌드의 그 행위 자체가 전형적으로 어떤 때 남용 어떻게 보면 확대하냐면 이러한 코케인의 영향이 있었을 때 코케인을 마셨을 때 그래서 원심 법원은 뭘까요? 노코나의 이 신청을 거부했죠. 노코나는 우리가 적법한 이 법령에 의한 피해자가 적격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 스탠딩인지 우리는 적격이다. 적격이죠. 적격이 아니다. 적격자가 아니다. 라고 이제 판시한 거죠. 그러니까 노코나가 이제 항소한 케이스죠. 노코나가 항소했다.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내가 그 존스라는 사람을 보고 내가 좀 양형을 좀 올려서 좀 오랫동안 감옥살이 하도록 해야 될 텐데 분해서 또 이제 항소한 그런 케이스죠. 보게 되면 또 이제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적인 형사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그죠? 들린다든지 이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우려 자체가 적절하게 사법 절차에 반영되는 것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프랭클린 Victims' Rights Act라는 것은 뭘까요? 프랭클린 여기 입법부에서 이러한 우려들을 우리가 다룰 목적으로 이제 입법 목적이 있는 거죠. 자, FCVR이라는 2004년도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러한 우려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특히 이 권리 중에서 이법 자체는 특히 그죠? 이 피해자한테 특히 그죠? 주는 이러한 이 권리 중에서도 권리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공적 공적인 이러한 절차에서 한마디로 우리 같으면 이제 사법 절차니까 뭐 법원에서 특히 원심 법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본인의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지 들리도록 하는 권리다라는 거죠. 들리도록 하는 권리다. 특히 이제 FCVRA Section 55A4에 관련해서요, 이러한 양형과 관련해서 양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들릴 수 있도록 그죠? 공적인 이런 공판 과정에서 정당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할 권리다라는 거죠. 여기서 크라임 빅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는 거고. 당연하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법에서는 크라임 빅덤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직접적으로, 근접적으로, proximately harm as a result commission of Franklin criminal offense. 프랭클린의 형사범이죠. 형사범의, 그죠? 프랭클린 형, 그죠? 형사 범행인, 그죠? 범행의 결과로서, 해를 입은, 직접적으로 혹은 프락시메트리 근접적으로 근접하게 이게 뭐가 이게 이제 바로 리갈 그죠? 리갈 코즈죠. 리갈 코즈 중에서도 요건 이제 딜렉트죠. 요건 이제 프락시메트 코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까요? 자, 이러한 빅듬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선 자, 이 조항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지금 니나 그죠? 니코나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같은 노코너라는 사람이 실제로 여기에 의한 범죄 피해자에 속하냐라는 것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행에 있어서의 그 결과가 우리가 결과로서 그 상해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혹은 근접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뭘까요? 이게 룰이죠. 이게 룰이에요. 룰. 이게 룰이죠.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룰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판례에서 적용되는 원칙을 보게 되면 우리가 directly approximately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정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 이게 application이죠. application. 자, 룰 자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application에 있어서 프랭킨 코트에서는 뭐라고 이제 판시를 했냐면 이러한 크라임 빅팀이라는 것은 그죠? 소위 크라임 빅팀이라는 것은 이 법령에 한 크라임 빅팀은 첫째 뭐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냐면 첫째, 두 번째 이게 나오잖아요.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피고의 행위 자체가 코진 팩트 빅팀의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되고 그죠? 두 번째 그러한 그죠? 피해자 자체가 그 행위로 근접하게 상해를 입어야 된다. Proximate cause죠. Proximate cause. Proximate causation이죠. Proximate causatio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출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알겠죠. 자, 이 두 가지에 우리가 cause in fact,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roximate causation이죠. Proximately harmed by the conduct니까 이 두 가지에 우리가 기본적인 적용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 가해자, 피해자가 과연 이 법률에 의한 우리가 크라임 빅텀에 속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뭐 보니까 우리가 판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판례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판례? 판례도 봐야 되니까 스테이트 해캐치라는 이제 모든 이제 정사 형사법 판례네요.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스테이트. 프랭클린 코러필, 그죠? 2003년도 판결문 보게 되면 자 프랭클린 고등법원에서 코진 팩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법이 저기 다 나오잖아요. 코진 팩트를 해석했고 그리고 원진 법원의 명령을 이제 확정했어요. 자, 디펜던트 여기 피고 조지 하켓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메타피타민 한마디로 이제 이게 메타피타민 매니팩처니까 뭐 이 마약 제조네요. 마약 제조를 adding a bet니까 뭐 하라고 이제 이 방조범이네 방조범. 어떻게 보면 그 도와주고 하도록 하는 거죠. 도와주고 하도록 한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adding a bet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그죠? 그들이 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유도해주는 그 범죄를 인정한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 조지 해켓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인슈런스 컴퍼니네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했어요.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이 재산 피해에 대해서. Restitution은 기본적으로 주로 형법에서 쓰는 이제 용어죠. 일반적인 damage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이제 restitution 하게 되면 restitutional damage를 얘기하죠. 한마디로 형법상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 손해배상을 지불했다. 액을 지불했다는 거죠. 이런 이 손해라는 것은, 그죠? 이런 손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되냐면, 자, 해켓의 코디펜던트가 공동피고의 한 사람이, jar chemical used manufactured methamphetamine on hot plate. 한마디로, 불판에다가, 그죠? 이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화공약품이죠? 화공약품 통을 놓음으로써, 과열돼가지고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해켓트가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공범이 제조 공장에서 공정에서 그냥 뜨거운 불을 위에 놓음으로써 그죠
놈으로서 이제 불이 이제 발생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꾸 보니까 마약을 제조한 상태고, 또 마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제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하도록 그죠 그렇게 방조한 형태를 띈 그런 범죄라죠. 법원 입장에서는 해켓이라는 사람이 자 이러한 기구들을 구입을 했네요. 한마디로 피고들이 제조할 수 있도록, 피고들이 그 마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구들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구입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조한 사람 다른 사람이겠지만 하여튼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릇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완비시켜서 이제 제조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건의 이 계획에, 그죠? 이 마약을 제조하는 이 계획에 또또 공동 피고의 활동의 그 범위와 구조를 알거나 나르지 이해하였다라는 거죠. 알거나 이해하였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뭐라고 판시했냐면, 자, 이런 코절 체인이죠. 그 인과관계의 여러 가지 링크가 있다 하더라도 해켓의 이 행위 자체는 사실상 프로퍼티 데미지로 발생되는 그죠? 결국 원인이었다, 고진 팩트였다. 본인 자체는 뭐 기구는 갖다 주고 뭐 옆에서 그냥 바람만 불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좀 하라 이렇게 해서 분위기만 띄워줬는데 사실상 공동 피고가 제조 과정에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과열로 인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과연 해켓이 자기가 자기는 뭐 옆에서 보고 기구만 줬는데 실적인 제조는 안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범죄의 어떻게 보면 범위라든지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커저체인이죠. 뭐 인과관계 관계에 있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그죠 연결고리가 많았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뭘까요? 불이 났다 그 손해는 결국 뭘까요? 결국은 해켓의 콘덕트로 그 행위 자체로 우리가 귀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귀결된다. 그죠? 귀결된다. 자, 우리 이제 이 사건에서 우리 케이스죠. 이 커런트 케이스 우리 사건에서는 우리가 이제 해켓 케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해켓은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판례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미 밖에서 보게 되면 우리 케이스 다 들어와야죠. 남의 얘기만 잔뜩 하면 뭐할 거예요? 자, 우리 케이스에서 볼까요? 이 사실 자체는 같은 결론을 우리가 도출하지 못하고 있죠. 자, 노코나가 입장에서 볼때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신의 과거의 보이프렌드가 자기가 이 코케인의 마약을 항상 먹었을 때 영향에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폭력적이고 그죠? 그랬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러한 진술 내용은 이 코진 팩트 그죠? 코진 팩트라는 어떤 기원 검증 테스트에 맞는다. 맞는다. 첫째 맞는다. 뭐뭐 할지라도 법원에서 그러한 주장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파생시킨다 할지라도 그죠? 소위 뭘까요? 이러한 가정폭력이라는 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파생시킨다는 것을 인지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죠?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러한 진술 내용 자체는 코진 팩트라는 어떤 기본 검증 범위에 속한다. 노코나는 뭘까요? 이 자신의 주장을 그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서포트할 그런 전문가적인 어떤 증언은 제시하지 않죠. 엑스퍼트 테스트만은 이제 한마디로 전문가의 어떤 증언 내용이죠.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어떤 전문 간호사라든지 그죠?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 어떤 그죠? 그런 식견이나 그 경험들을 설명하는 것인지 엑스퍼트 테스트먼죠. 여기서는 이제 노코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엑스퍼트 테스트먼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까지 그죠? 자, 노코나의 그 신청 자체는 자, 첫 번째는 일단 통과됐다 보고 코진 팩 프롬 오브 스탠다드는 통과됐다고 보는데 두 번째 세컨드 프롬 오브 데피니션 크라임 빅덤은 통과하지 못했다니까. FCVRA는 기본권에 의한 범죄 피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뭘까요? 법원 입장에서 볼 땐 자, 피고의 형사적인 행위, 그죠? 형법의 형법적인 행위 자체가 실제로 노코나, 그죠? 노코나의 노코나를 근접적으로 상해를 입혔느냐를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는 두 번째 이 세컨드 프롬 우리가 검증 방법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프락시메트 코즈죠. 프락시메트 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프락시메트 함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이게 바로 possibility죠. 자, 예측 가능이죠. 예측 가능이라는 개념 자체는 자, 여기에 proximate harm이라는 근접적인 상해의 핵심적인 우리가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proximate cause, possibility. possibility는 어떤 내가 예측 가능한 거죠. 내가 당연하게 그 마약을 사가지고 먹고 하게 되면 내가 당연하게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예측이 가능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possibility 어떻게 나오냐면 proximate cause라는 게 뭘까요? 배웠어요 여러분들? Within the zone of danger 아세요? Within the zone of danger Within the zone of danger라는 거 내가 뭐 그 위험의 그 존에 있느냐 있는 거죠. 위험의 존에 있느냐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범죄가 행위가 벌어져서 내가 그 범죄 현장에서 불과 한 10m, 5m, 1m 범위 내에서 우리가 뭐 폭탄이 터졌다 하게 되면 뭘까요? 당연하게 그 근처에 있는 폭탄이 터졌으니까 당연하게 그 위험지구에 지금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험지구에 속해. 그 위험지구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퍼시업을 하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바로. 이게 프락시미크 하는 중. 근데, 1km나 2km 밖에 있던 사람이, 폭탄이 터졌는데 살짝 쾅 해서요. 쾅 소리가 들렸나봐요. 그걸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러면 그 인과관계 인정되기 힘들죠. 이게 이제 바로, foreseeability에 대한 우리가 판례에서 자주 나오지만, within the zone of danger에 대한, 이게 바로 이제 foreseeability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피고의 행위와의 관계가 피고 행위의 관계가 근접할수록 피고 행위의 관계가 근접할수록 당연하게 당연하게 그 상해가 입는 상해와 피고의 행위가 근접할수록 그리고 당연하게 이러한 프렉시멧 함이 이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뜻은 뭘까요? 피고 행위의 행위 사이 행위와 또 실제로 입는 상해, 실제로 입는 상해 사이의 관계가 근접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같은 뭘까요? 노코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근접합니까? 자, 피고의 행위라는 건 이 사람이 늘상 존스로부터 마약을 샀겠죠. 그래가지고 마약을 샀는데 그 마약을 사가지고 뭐 계속 이용해가지고 이용할 때마다 일단 그 프렌드를 뭐 패든지 하여튼 뭐 여러가지 뭐 좀 학대를 했겠죠. 그러면 샀다 존스의 어떤 범죄 행위가 제조하는 건데 제조한 것을 제3자가 사가지고 그걸 다시 그 프렌드의 어떤 인과관계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래마요 이제 결론을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뭘까요? 스테이트 토마스에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바로 possibility에 대한 부분들이 스테이븐 토마스에 대한 내용들.